스타 최초대석. 상견례, 기업 내 기업 면접도 그냥 프리패스 가능한 정직의 아이콘 엑소의 리더가 군백기를 무사히 마치고 컴백했습니다. 데뷔 후 10년간 성실함을 무기로 엑소의 멤버로서 또 솔로 가수이자 배우로서 어떤 분야에서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그레이 수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젠틀맨 수호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수호씨 맞죠? 맞습니다. 야, 그대로네. 어? 아니 우리 수호 씨 이렇게 네. 다시 딱 봤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어요. 팬분들한테도 예. 2년 동안 뭐 경락 마사지 받았냐? 약간 이런 얘기도 야, 듣고. 받았을 것 같아. 받았어요? 뭐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받았죠. 예, 간간히 받았죠. 야, 수호 씨가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2년. 20년 4월 1일 우리 수호 만나 봄으로 특집 초대석을 진행했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와 너무 마른 것만 빼고는 최근에 네. 갑자기 살이 갑자기 빠져서 네. 복무 기간 중에 10kg가 쪄서 거의 70kg를 딱 갔다가 지금은 60kg가 안 돼요. 아이고. 네, 60kg가 살짝 안 돼서 다시 이제 곧 활동이 끝나면은 네. 다시 운동해서 다시 좀 살을 예. 좀 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아니 우리 바깥에서 작가분들 왜 웃으세요? 60kg 안 돼가지고 놀라신 거. 몸무게 똑같다 막 이런 거. 놀라서. 아, 네. 자, 우리 정말 근데 뭐 아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짝 우리 소 살짝 안아봤거든요. 네, 포옹 주셨죠. 뼈야. 근데 뭐 이제 활동 끝나면 다시 이제 운동하고 드실 네. 수 있다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보는 라디오 보면서 우리 소호 정식으로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주민. 네.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2년 만에 제가 최파타에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수호가 진짜 그대로 이렇게 시간 이동한 것처럼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약간 요즘은 이런 것도 사실 능력이겠죠.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맞아. 능력이야. 화장 누나도 똑같은데요. 예. 나는 오늘 앞머리가 너무 죽었네. 나 이렇게 깻잎 머리 하느냐고. 예. 오늘 그 출근길에 네, 기자님들 사진 엄청 많이 찍었죠? 네, 기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먼 길 오셔가지고 예. 제가 제대로 이렇게 인사해드리고 아이고 보자고 왔습니다. 그래 이쁘다 네. 막 팬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팬분들도 흔들어주셨어요? 네, 팬분들도 사실 대면하기 쉽지 않아서 요즘 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씨가 지난달에 바로 이제 제대하자마자 솔로 앨범 발표 그리고 지난 주말엔 또 엑소 10주년 팬미팅. 와 진짜 성실의 아이콘. 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도 최파타에 나와줘서 네. 너무 감사해요. 일단 네. 최파타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화정 누나를 비롯해 최파타 PD님 작가님들이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셔서 예, 맞아요. 사실 복무 기간 중에 들었는데 예. 엑소 노래 뭐 그리고 소 노래 그레이스트 뭐? 사랑하자 너무 많이 나오고 진짜. 저번 주에도 그레이스트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좀 여기는 꼭 가야겠다. 그리고 맞아.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 너무 팬이세요. 애청자.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어머님 진짜 언제 굴비백반이라도 좀 같이 좋습니다. 와 근데 정말 그 우리 생각 속에 수호가 바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유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헉, 수호 포스터가 최파타 준비 제대로 하셨군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세요. 네, 포스터 쫙 붙이고 예. 네, 비춰주세요. 와. 네. 자, 그리고 연명진님이 우와 수호 씨 예. 민트 색깔의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뻐. 혹시 수호 씨도 민초단이신가요? 네. 민초단이에요? 민초단이에요. 민초단 알아요? 네, 민트 초코 너무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수호는 민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그레이스트 얘기가 나왔지만 네. 2년 만에 네. 우리 바로 지난주에 나온 수호 씨의 솔로 앨범 그레이스트 따끈따끈한 네,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번 앨범의 총
총 6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시간을 테마로 직접 작사에 참여한 앨범이라고요. 네. 작사 및 컨셉 기획에 제가 참여했는데요. 저한테 2년이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감정들을 가사로 좀 표현을 해봤고 그래서 1, 2번 트랙에는 저의 시간에 대한 2년 동안의 나의 시간 그리고 3, 4번 트랙에는 그 사랑의 표현법을 시간에 빗대어 표현한 거 해봤고 5번, 6번 트랙에는 여러분들의 시간 내가 없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위로해주는 그런 가사를 제가 예. 적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 많이 하고 이제 네. 작업하고 네. 뭐 이러면서 참 그 팬분들의 사랑도 너무 또 이렇게 다시 곱씹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콘서트도 이제 많이 하고 네네 이제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의 함성 소리 막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요. 이제 눈물 날 것 같아 막. 얼마 전에 사실 팬 이벤트 때 네. 리프트 타고 올라오는데 예. 함성 사실 함성은 지금 못 지르거든요. 예. 근데 이 클리퍼 소리 따다다다 이렇게 박수 소리를 들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첫 곡부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뒤돌아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예. 그 카이 근데 예. 웃긴 게 뒤돌아보고 노래 불렀는데 예. 멤버를 살짝 봤는데 예. 카이도 울고 있어서 나랑 눈이 마주친 그러니까. 거야. 예. 그래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거 카이가 뭐 멤버들이 막 신나고 예. 형 왜 울어 이러면은 차라리 눈물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다들 막 카이도 같이 그러니까요. 울고 있으니까 아 나는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괜히 울컥울컥 할 것 같아.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일상을 우리가 너무 기다렸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마스크를 쓰고 네, 아직 뭐 다른 함성 소리도 하던데 울컥하셔. 네. 이 지희 씨가 네. 이번 앨범은 수호가 군 복무 중 모모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라고 들었어요. 군대 가서 보통 좀 쉴 텐데 책도 읽고 자기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살도 안 찌고 역시 엑소의 리더답네요. 자랑스러워. 아, 마셔. 이게 사실 우리는 아,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다 노력과 자기 관리와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과 아 모모가 이제 그 시간을 네 시간을 다룬 책이고 네. 시간 약간 소중함을 좀 다룬 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계속 아 이 시간을 항상 소중하게 다뤄야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든 좀 활용해서 잘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딱 만난 거예요. 제가 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저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서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거기에 대한 약간 독후감을 썼죠. 써놨는데 앨범을 이제 기획하려다 차라리 그러면 이 책을 기반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이제 회색 정장 신사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회색 정장 신사들이 약간 시간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레이 수트를 입은 그 신사들을 좀 약간 좀 모티브를 얻어와서 내 시간이 좀 약간 팬분들 못 만나고 대중들을 못 만난 시간을 약간 뺏겨버린 그래서 내가 그레이 수트를 입었다라고 약간 그렇게 표현해서 예. 예. 빗대어 표현해서 이번 앨범이 그레이 수트라는 명이 됐습니다. 예. 네. 그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느끼고 표현하고 그걸 또 재창조하는 게 너무 다르군요. 네. 예, 사실 모모라는 책이 되게 오래된 되게 책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예. 필독 도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 진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참 우리가 그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무한하게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잖아. 예. 정확히 제 가사에 그런 그것도 써놨었어요. 그런 메모지. 와. 찌찌뽕. 와 진짜로. 와 그 참 군복무 중에도 책을 읽고 앨범 컨셉 생각하고 그래서 와. 이제 이번 작사에 참여하고 수호 씨도 가끔은 바른 네. 생활 이미지가 좀. 좀 부담스럽거나 나도 좀 일탈 뭐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만 좀 어때요? 다들 주변에서 또 근데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를 나는 뭐 모범적이어야 돼 바른 생활해야 돼 이거는 사실 데뷔 초 때 리더로서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 건 하고 싶고 하는 거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려다 보면 내일 이제 녹음을 해야 되고 뭐 내일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오늘 뭐 늦게 안 자고 술도 음주도 안 하고 그게
저한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좀 생활이 좀 바르게 된 건데 네. 뭐 그런 부담감 갖고 전 나는 바른 생활 사나이야. 그냥 이게 수호의 네. 삶이니까. 네, 이게 그냥 제 예. 삶이라서 딱히 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저 딱히 생각보다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항상 뭐 내일 뭐가 있으면 미리 일찍 자고 모든 거 다 이렇게 짜놓고 네네네, 생각하고 예 뭐 그냥 이제는 이제 어떤 수호의 루틴이죠.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에. 그래서 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참 이거 많이 틀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 번 듣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수호 씨의 Grace 2 들어볼 건데, 자,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우리 오. 수호의 Grace 2 뮤직비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시죠. 들으시죠. 자, 수호의 Grace 2 듣고 네. 오셨습니다. 지금 뮤직비디오 보면서 제가 온에어 빨간불 들어왔는지도 몰랐네요. 아니 우리가 수호야 막 이 뮤비에 나온 얼굴이 너무 예쁘다. 여태가 3kg 쪘을 때라고 해서 3kg 다시 찌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네. 네. 아, 그 3kg가 참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 진짜 훅 빠지더라고요. 아, 저는 찌우는 게 더 어려워서 사실. 어이구. 근데 그 아까 그 뮤직비디오 얼굴 너무 예쁘네요. 딱 예예. 그럼 3kg. 그러니까 3kg. 네. 할 것 같아 또 해낼 것 같아. 정용경 씨가. 네. 뮤직비디오 시작부터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소시 비주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네. 이은영 씨가. 뭔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래도 몽환적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요. 약간 환상 속 동화 같기도 한데 어른을 위한 동화 같달까? 모모라는 얘기를 들으니 뮤직비디오가 딱 이해가 가네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이래서 참 뮤비를 보시면 아, 맞습니다. 그 예. 노래를 더 이해하기 예, 예. 빠져들 수 있어요. 심층적으로. 네. 6888님이 와 근데 소시 뮤지컬도 해서 그런지 앨범 순서가 뭔가 선사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역시, 맞습니다. 오 역시 네. 예. 좀 기승전결 이런 그러네요. 거에 약간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기승전결에 집착해요. 예. 노래 안에서도 예. 가사 보면은 앞에 1절 가사랑 3절 가사에서 뭔가 시작했다가 가사가 조금씩 바뀌어요. 어허. 이게 점점 그 그레이스트도 다채로워진 색깔을 예, 좀 예. 표현했습니다. 기승전결. 네. 자, 우리 잠시 후 2부에도 수호 씨의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최종의 파워템 2부 시작했고요. 그레이스 2로 컴백한 엑소를 수호하는 리더 수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하늘님이 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수호지만 특히 이번 그레이스 2 앨범은 진짜 수호의 영혼을 쏟은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 활동 내내 수트를 많이 입었잖아요. 사실 정장이 좀 활동하기 불편한 옷인데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아, 어때요? 네. 그레이 수트를 제가 많이 입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좀 뭐 기자간담회 때나 이렇게 수트를 좀 많이 입었는데 네. 저는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갇혀 있는 옷이 좀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허리가 굽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정장을 입으면 좀 맞아요. 펴지는 것 같고 옷에 따라 좀 애티튜드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정장이 좀 편합니다. 아 그래 그런 느낌에서는 딱 수트빨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보름님이 이번 앨범도 구석구석 주면이의 손길이 듬뿍 느껴져요. 앨범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됐던 부분 혹은 수정을 거듭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 그럼 이런 것도 또 궁금하시구나. 사실 뭐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모닝스타라는 곡 첫 번째 곡이 약간
내용을 쓸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닝스타. 네, 모닝스타라는 네. 첫 번째 곡인데 네. 인트로 곡이다 보니까 아, 또 기승전결해서 네, 또 인트로라서 예. 그치, 그게 또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할까 해서 했는데 딱 적당하게 아. 여러 꿈을 깨서 이 꿈을 깨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다. 아침에 스타, 모닝스타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9306님이 네. 오늘 수호의 구 룸메이트 세훈 씨 생일이잖아요. 아 세훈이 생일이죠. 그렇구나. 세훈이가 생일날 김준면 타이틀곡을 들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팬들한테 아. 추천해줬어요. 세훈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나요? 해줘야지. 네 제가 12시 6분에 카톡 아 톡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라고 답장한 줄 아세요? 뭐래요? 합격. 합격. 아~ 아니 근데 예. 자기가 뭔데 합격인지 뭐가 합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합격했네. 어, 그러니까 뭔지 알지. 아유 조마조마하다 합격 못했을까 봐. 합격. 그게 또 너무 늦게 보내고 이러면 뭐, 예. 불합격이야. 뭐 자기 생각에 뭐 12시 한 37분이면 불합격인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합격. 합격. 아니 고마워도 아니고. 야 축하한다 세훈아 뭐 생일 축하해 사랑해. 합격. 합격. 귀엽네. 아 세훈 씨, 아 우리 최파타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불합격. 어, 난 이제 불합격인가? 아니야, 난 방송이니까 합격. 아, 합격, 합격. 합격. 아 예. 불합격만 좋대 봐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오늘 세훈 씨 생일이구나. 네. 사나 네. 이사님이. 네, 며칠 전 엑소 팬미팅에서 단체 인사하는 거 보고 울컥했어요. 수호가 선창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아원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이 단체 인사 2년 만이잖아요. 맞아요. 감격. 에리 엑소 L 그럼 웁니다. 아 맞아요. 2년 만에. 그러네. 뭐, 어 진짜 울컥했네. 입을 못 대겠더라고. 위아원 이렇게. 아 나는 그냥 이게 지금 문자만 있는데도 괜히 이렇게 뭉클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단체 인사가. 네 단체 인사 진짜 오랜만에 2년 만에 해서. 어 이때 입만 뻥긋한 멤버도 있었겠네요. 울컥해서. 아니 그래도 멤버들 기계라서 기계처럼 나와요 이제 그 인사 툭치면 나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엑소 단체 인사가 위원 이렇게 네네네네. 시작하는데 수호 씨가 없는 동안은 다른 멤버가 대신 했어요. 예. 세훈이가 했어요. 세훈이가 리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때요? 걔 군대 생활하면서 다른 멤버 활동들 좀 많이 모니터해요? 어, 다 봤죠. 어허. 멤버들 뭐. 실제로 사실 시간 날 때 현장 촬영 현장에도 갔고 뭐 세찬 앨범도 가고 예. 뭐 카이 씨 피치스 앨범 때도 가고 뭐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백현이 뭐 캔디도 가고 그랬구나. 네, 다 갔습니다. 역시 수호네요. 예. 양미진님이 이런 질문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수호 자신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의 기분을 표현한다면 아, 저는 요즘 너무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 파란색 블루가 약간 영어로 우울한 색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블루였다가. 근데 우울하지만 그 청량감도 있고 네. 약간 파도 같은 느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파도 치는 느낌? 감정을 이렇게 감성을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파란색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호 씨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자신의 요즘 네, 기분이 그죠. 그런 파랑.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파랑하면 일단 청량감이 있고 네, 네. 좀 계속 좀 역동적이에요. 뭐 그죠. 예, 진취적이고. 네. 그렇지 요즘에 블루는 진짜 기분 좋다. 네, 그 안에 사실 우울감이 있지만 그거를 뭔가 파도로 이렇게 휩쓸어버리는 휩쓸어버리고. 느낌. 휩쓸어버리고. 예. 옥영빈 씨가. 수호 씨 전역하고 너튜브에 브이로그 올린 거 봤어요. 엑소엘을 위해서 꽃시장 가서 꽃 사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는 거 봤는데 혹시 다음 수호 브이로그 올라올 콘텐츠 스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이런 것도 다 했어요. 네, 네, 네. 제가 사실 근데 브이로그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데 예. 막,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거 진짜 예쁘죠. 와, 이거 얼마예요? 막 약간 이렇게 막 그걸 다 찍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막 또 물어보죠. 뭐 찍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니까 예. 저는 사실 성향에 맞지는 않은데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획해서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야, 근데 꽃 사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와 완전히 네. 뭐 이거는 뭐 팬들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건데. 예. 아, 네.
부끄러웠지만 노력해봤습니다. 샌드위치 어떤 샌드위치 만들었대요? 샌드위치는 저 베이글 햄치즈 샌드위치. 실제로도 사실 요리를 원래 안 하다가 예. 복무하면서 조금 혼자 만들어 먹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잘할 것 같아. 처음엔 서툴지만 점점점점 네. 요리 찍는 거 아니에요? 간을 잘 맞춰요 정말. 간을. 네, 좀 혀가 예민해서 간을 정말 잘 맞춰서 예. 다른 셰프님도 좀 아는데 예. 정말 간을 잘 맞춘다라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유, 엄마가 워낙 요리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어머니께서 정말. 맞아요. 그런 걸 잘 먹은 사람은 그 간이 발달돼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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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희 씨가 네, 저는 수호의 수록곡 허들도 참 좋더라고요. 그레이스트는 청순한 수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허들은 약간 나쁜 남자 수호를 보는 기분? 수호는 어떤 곡을 더 좋아하나요? 네, 허들은 사실 뮤직비디오도 제가 너무 네. 좋아하는 곡이라서 네. 만들었고 이 곡을 타이틀로 할지 혹은 더블 타이틀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좀 약간 가볍고 신나는 노래여서 좀 이번에 그레이스트 자체가 일단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레이스트를 타이틀로 걸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허들도 좋고 다른 수곡도 너무 좋다라는 거를 뭐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수호는 수록곡도 좋더라. 수록곡도 들어야 한다. 이거를 심어주고 싶어서 정말 더블 타이틀로 할까 고민했지만 예. 수호는 수록곡도 타이틀 감이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수록곡도 뮤비를 만들었다. 그렇죠. 아우 네. 대단한 파워야.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수호 씨가 너무 고민했는데 수호는 수록곡도 좋아. 수호는 수록곡도 뮤비가 있어. 자 허들 들어볼게요. 좋은데요? 예, 수호 씨의 허들 듣고 왔습니다. 네. 와, 지금 뮤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수호 씨 너무 잘 생겨났다. 감사합니다. 오, 약간 그렇게 네. 좀 삐딱하게, 맞아요. 예,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딱 올리고 이런 것도 괜찮네. 네. 예,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아, 그래서 일부러 예. 약간 한번 꺾어주는 느낌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삐딱한 것도 좀 잘 어울리네요. 네. 네. 한수진 씨가 네. 방금 운전하면서 노래 전체 들었는데 드라이브 곡으로 허들 너무 신나더라고요. 질주 본능 깨울 뻔. 맞아요. 리듬이 저도 되게 세련되고 좋던데. 맞습니다. 네. 패삼이륙님이 허들 노래는 약간 팝송 같아요. 듣다 보면 약간 뉴욕에 있는 루프탑 파티 와 있는 기분. 그래. 맞습니다. 락팝 장르의 곡이라서 뭔가 약간 그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예. 네. 와. 장의진님 예. 뮤비 속 올백머리 한 가닥 내린 앞머리가 귀엽네요. 순둥한 이미지와 세련된 도시남 이미지가 다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이런 세련되고 약간 삐딱한 이런 도시남 네. 이미지도 너무 잘 어울리네. 네. 어떤 게 더 가까워요? 순둥한 사실, 이미지, 세련된 도시남 이미지 본인은 생각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둘 다 가능. 둘 다 가능. 이래서 수호가 친구 없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니까. 혼자서 다 해. 맞아. 근데 우리 수호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다 해. 진짜. 알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가능성이 너무 열려 있고, 예, 너무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네. 즐기고. 사실 이제 뭐 요즘. 글쎄요 아이돌들은 이제 자신들의 나이에 대한 무게감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네네. 이게 볼 때는 너무 뭘 시작해도 너무너무 좋은 나이거든. 맞아요. 이제 정말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수호씨 하고 싶은 건 다요. 네. 예. 나 제이씨가 셔츠 단추를 다 채운 모습 보니까 예의있고 반듯한 성격이 보여요. 늘 단추를 다 채우시나요? 아니면 오늘만 그런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 플루셔츠 약간 예. 오늘 물론 단정한 느낌도 있지만 오늘 옷 컨셉상 예, 시티룩 예. 느낌으로 약간 딱 예. 정제된 약간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야 와이셔츠 단추 하나 열고 단 건 뭐 시티룩 정제된 느낌 뭔가 열면은 약간 좀 노출 플러스 이제 섹시한 느낌을 주는 건데 하나 플러서 한 세 예. 개는 플러야죠. 근데 오늘은 딱 약간 예. 좀 깔끔하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최윤정 씨가 네 오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음악 방송도 그렇고 너튜브 콘텐츠도 그렇고 컴백하고 해야 할 게 많아졌잖아요. 2년의 공백을 깨고 컴백한 수호에게 가장 당황스러웠던 혹은 어색했던 콘텐츠나 활동. 그래 뭐가 있을까? 일단 예. 그 브이로그란 걸 태어나서 처음 찍어봐서 예.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좀
좀 어떻게 보면 후드 막 모자 쓰고 마스크 예, 쓰고 예. 좀 그치. 다녔는데 예. 브이로그를 쓰려면 어쨌든간에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네. 약간 이 카메라까지 들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예. 길 그 제가 꽃 시장에 갔는데 그치, 그치. 너무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누가 수아냐? 약간 이런 거 하니까 예. 약간 도망치고 싶었어. 지금 카메라를 일단 숨기고 싶고 막 예. 그랬었습니다. 그치 우리가 보통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예. 카메라 이렇게 너튜브 촬영한다고 하면은 뭐야? 누구야? 막 이러는데. 이러는데 그래도 대단한 걸 했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아 그거에서 엔딩 포즈도 예 되게. 엔딩 포즈 그게 없 제들 잘 없었거든요. 제가 제 활동할 때만 해도 엔딩 포즈는 그냥 지나 그냥 엔딩 포즈는 진짜 엔딩 진짜 엔딩이었는데 요즘 약간 사람들이 이제 엔딩 포즈에서 기대해요 기대하고 예, 예. 특이한 걸 하더라고요 예, 예. 막 각자만의 뭐 종이까지 막 써오고 제가 샤이니 선배님들이 한 것도 봤는데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우리 엑소엘한테 엑소엘 표시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맞아 이제 엔딩 포즈 뭐 브이로그 뭐 틱틱 같은 것도 뭐 예, 해야 되죠. 아, 저랑 진짜 이거는 감성이 감성이 안 맞아요. 이거도 사실 몇 번 요청을 들어와서 예. 챌린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맞아. 이거는 포기했어요. 하다가 아니야 이것도 결국엔 잘해낼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맞는데. 오지연님이 수호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 잘하나요? 데뷔 후 지금까지 하나도 변치 않고 몸매도 그대로고 비주얼은 점점 갱신. 수호의 변치 않는 미모 관리 루틴이 있나요? 일단 좀 늦게 안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탄수화물이랑 나트륨을 많이 안 먹고요. 거의 저녁에는 많이 안 먹고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하고 밀가루 그러니까 쌀 이런 걸 잘 안 먹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지금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네.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치팅데이가 있죠. 아, 치팅데이 뭐 한 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있어서 그날 먹고 싶은 걸 다 뭐 적어놨다가 그날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적은 건 뭐예요? 저는 요즘 그 도너츠가 좀 아 정말? 네, 그 스마일 그려져 있는 그 도너츠거든요. 단걸 우리 수호가 이렇게 도넛을 좋아한다니까 갑자기 인간적이면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네. 단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런 수호도 참고 일주일 2주일 한번 먹는데 그냥 늘 입에 물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네.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다 같이 주파수를 맞춰 Best choice number one radio 그대 함께 say FM 황현정 씨가 네, 수호 목소리 들으면 항상 미성에 여리여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수호도 라디오 DJ를 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김수린 씨가 수호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차기작 예정되어 있나요?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수호도 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직은 예정 땅땅 된 건 없지만 예. 지금 계속 저도 대본이랑 작품 보고 있어서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땅땅 나도 그 말 잘 쓰는데 우리 몇 시에 만나 땅땅땅 막 이러는데 자 우리 수호 정말 2년 만에 최파타에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간 너무 빠르네. 오늘 예. 라디오 중에 제일 편하고 너무 재밌게 하고 와서 맞아요. 하정 누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도 수호 너무 보고 싶었고 저도. 오늘 우리 너무 편안하게 진짜 앞에 우리 도넛만 있었으면 그냥 카페 온 건데 제가 자주 들으니까 문자 자주 보낼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우리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75분의 1초 모먼트 듣고 있거든요. 네. 수호는 수록곡도 좋아. 뭐 2탄. 네. 그래서 수호하고 인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너티브스타 우리 엔조이 커플과 또 즐거운 시간 가질게요. 자 수호 씨 우리 자주자주 보고 네. 문자 자주자주 할게요. 네. 우리 수호 노래 자주자주. 오케이.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